고속철 예산 3천억 신청했지만 95% 삭감됐습니다. 이게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접대입니까?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국민의당은 호남 SOC 예산 지키기 위해서 광주시민, 전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. SOC 예산 9개 사업에 2,124억 원 신청했는데 4분의 1뿐인 652억만 책정됐다는 소식에 저도 놀랐습니다. 대통령 공약인 달빛 철도 사업마저 신청한 예산 전액 삭감됐습니다. 성장 엔진 만들지 못하니 시민들은 자영업에 좁은 길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대구 청년 실업률은 전국 최악입니다. 이대로 안 됩니다. 바꿔야 합니다. 좀 약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요. 일단 이게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를 들고 나왔잖아요. 그런데 새 정치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일단 이게 정당의 민주화, 권위주의 1인 정당이 아니고 민주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저는 지역 정치, 지역 감정 타파. 이게 중요하다 보는데. 그런데 호남에 가서는 호남의 예산이 다 삭제됐다. 특히 영남에 가서는 영남이 됐다. 제가 보기에 영남은 또 팩트인지도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, 원내대표 있잖아요. 그분이 하면 이게 영남은 신청도 안 한 SOC 예산이 또 3,053억이 배정됐다. 이런 이게 주장도 있어요. 근데 이런 SOC 예산은요, 지금 이게 복지가 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많이 삭감이 됐고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따지면 전국 골대로가 그러니까, 아닌가라는데. 그래서 이게 그, 다 이게 예산 당국이나 국토부나 이게 다 감안해서 이게 배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역마다 다니면서 다 홀대 된다면 이건 이게 지역 감정을 어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잖아요. 따라서 이게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.